슈퍼맨이 돌아왔다 추사랑의 할아버지이자 종합격투기 선수 추성훈 씨의 아버지인 추계희 씨가 갑작스럽게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르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추성훈 씨는 모든 방송 활동을 멈추고 급히 일본으로 향했고 장례는 가족 및 친지분들과 조용하게 치르고 있는데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황망하게 떠나버린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접한 추성훈 씨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해 망연자실한 채 슬픔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내 슈퍼 영웅이었다고 부르짖으며 대성통곡하였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추성훈 씨에게 있어 아버지는 남다른 사연이 있기에 더욱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돌아가실 나이도 안 되었고 특별히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인데요. 추성훈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추모글을 올려 보는 이들을 찡하게 했습니다. 추성훈 씨는 상냥하고 강하고 힘세시고 뭐든지 알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던 아버지. 근데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다며 어렸을 때 잘못된 짓을 하면 죽을 만큼 맞았다고 합니다. 추성훈 씨에게 아버지는 영웅이셨습니다. 추성훈 씨는 호되게 혼나고 매맞으면서 성장했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슈퍼 히어로였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 애통하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아버지한테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이제 조금씩 일이 잘 풀려 같이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었는데 너무 일찍 떠나셨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생전에 더 잘해드릴 걸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그의 부친은 아들에게 앞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꼭 힘든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또 저 세상에서 만나면 그때는 꼭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골프를 같이 치고 함께 술도 마시고 싶다고 전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했는데요. 추성훈 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골프도 함께 쳐보지 못했고 술도 한 잔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성훈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의 국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3살 때부터 유도를 한 추성훈 씨는 아버지가 유도를 하셨고 어머니는 수영 선수였기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유도를 했다고 회상했죠. 추성훈 씨의 아버지 어머니는 당연히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일본으로 귀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기 가슴 안에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피는 완전 한국 사람입니다. 추성훈 씨는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한국인이란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했고 한국에선 일본에 산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역시 이방인 취급을 당했는데요. 유도 선수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은 추성훈은 한국에 가서 한국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를 하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한국인임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고 자긍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고 부산시청 유도 프로팀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81kg급 새 강자로 급부상했지만 그의 꿈인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추성훈 선수는 판정으로 자기가 진 것은 실력이 아닌 파벌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한국의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 자신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지 못한 것을 꼬집어 한국의 파벌 문화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판정이 아닌 한판으로 이겨야 한다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훈련했고 드디어 판정으로 이기지만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이란 것과 높은 한국 선수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못하죠. 그 후 추성훈은 100년 동안 지켜온 일본에서의 한국의 국적을 한국에서 짧게 3년 동안 살면서 귀화를 결심하게 되고 일장기를 달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요. 당시 한국 관중은 그에게 야유를 보냈으며 한 국내 스포츠 신문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다고 합니다. 조국을 맺혔다. 그가 조국을 맺힌 건지 조국이 그를 내동댕이 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추성훈에게 조국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정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차별하는 나라를 내 조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인데 추성훈을 일본으로 내친 나라가 추성훈에게 조국의 배신자 운운했던 것은 가소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추성훈은 온전히 일본인 이름 아키야마로만 살 수도 없었죠. 그는 국민국가의 국민을 뛰어넘어 추성훈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경기복에 태극기와 일장기를 동시에 수놓고 추성훈과 아키야마 모두가 나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번엔 아키야마의 나라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추성훈은 일본의 격투기 영웅 사쿠라바 카즈시를 꺾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 되죠.
이때 추성훈이 몸에 바른 로션이 문제가 되어 결국 추성훈은 무기한 출장 정지를 당하는데요. 문제는 그가 이 로션을 몰래 바른 것이 아니라 경기 전에 TV 카메라를 포함해 모두가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발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춥고 건조한 겨울날에는 의례히 로션을 발라왔고 그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격투 영웅을 꺾자 갑자기 그것이 문제가 됐고 일본인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링에서 추방해버린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이지메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추성훈이 상처를 입자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이 이어지는데 그와 일본의 유명 모델이 사귄다고 알려진 후 일본 언론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누리꾼들은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추성훈이 좋다면 한국으로 가라. 조센진과 사귀다니 일본의 수치다 등의 반감이 나타났다고 일간 스포츠지가 보도했는데 물론 모두 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추성훈이 받은 상처는 컸을 겁니다. 추성훈은 한국에서도 버림받고 일본에서도 버려졌는데 한국에서 활동했을 당시에 받은 상처에 대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훈이가 이긴 경기였는데 판정에서 졌어요. 심판에게 항의했더니 심판 한 명이 성훈이에게 내가 이해해라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폭발할 것 같았는데 성훈이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을 모델로 쓰기로 유명한 한 유명 스포츠 용품 업체의 모델이 됐을 때도 일본 내 안티팬들이 그 회사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는 그 광고 영상에서 추성훈의 얼굴만을 지워낸 것이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추성훈은 복귀했습니다. 그 복귀 전이 2007년 10월 28일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졌는데 얄궂게도 한국계 캐나다 선수인 데니스 강과의 대전이었죠. 추성훈이 1회 KO로 이겼다는 소식을 인터넷에서 본 순간 그 어느 국가대표의 승전보를 들었을 때보다 기뻤습니다. 한국인도 될 수 없고 일본인도 될 수 없었던 추성훈. 아키야마가 다시 그의 세계로 유일하게 그를 시민으로 받아주는 진정한 그의 조국 격투의 세계로 귀향한 것인데요. 일본 국적으로 금메달을 따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추성훈은 아직까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며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 추게이 씨는 아들 추성훈 씨와 손녀 추사랑이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면서 국내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는 당시 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죠. 고 추게이 씨는 2016년경 방송에서 손녀 추사랑과 함께 등장해 손녀 사랑을 과시했고 지난해 1월 1일 추성훈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 등장해서도 폭풍 성장한 손녀를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추성훈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해피 뉴 이어 2020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사진에는 벽 앞에 서서 키를 재고 있는 추성훈 씨의 딸 사랑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추사랑은 할아버지의 어깨 높이까지 훌쩍 자란 근황으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모델인 엄마 야노시호를 닮아 길쭉한 팔다리가 돋보입니다. 추성훈의 모친 유은아 씨는 TV 인터뷰에서 그 정도의 사람이 왜 우리 애와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죠. 야노 시호의 스타로서의 지위가 추성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다는 뜻에서 한 말인데요. 야노 시호는 일본에서 TV와 잡지 등 각종 매체를 종횡무진하던 S급 패션 모델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치면 미혼 시절의 변정수만큼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녀는 고교 진학 직후 그의 길고 곧은 팔다리를 자랑스러워하던 모친의 권유로 모델을 시작하는데 초대형 출판사인 슈에이샤의 광고 모델을 시작으로 광고계의 블루칩이 됩니다. 재산으로 따지면 추성훈은 훨씬 더 아래인데요. 그동안 야노 CEO가 광고로만 벌어들인 수익만도 최소 100억 원 되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야노 CEO가 추성훈의 재산 또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내다보고 결혼했을 리가 없는 이유인데요. 그런데도 야노의 내조는 전업주부에 근접하는 수준인데 추성훈의 보양식을 손수 정성스레 준비하는가 하면 추성훈의 고통스런 훈련 과정과 경기를 지켜보며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격렬한 경기로 만신창이가 돼 귀가할 추성훈의 모습을 지켜보는 걸 감내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사랑이의 동생을 만들어주자며 자식을 한 명 더 두고 싶어하는 것도 그녀이고 보면 예쁜 데다 마음씨까지 고운이 추성훈은 진정 장가를 잘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노 시오가 추성훈과 함께 KBS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고정 출연하자 일본에서는 드디어 그녀에게도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당초 야노 CEO의 소속사도 이런 점을 우려해 잡지 촬영이나 패션 분야 활동을 주로 하고 방송 출연은 미뤄왔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추성훈의 아내 야노 CEO는 평강공주의 내조로 흔들림 없이 참아내고 있죠. 추성훈 씨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당시 어렸던 사랑이의 사진과 함께 꾸준히 측정해왔던 사랑이의 키 성장 기록을 공개하며 정말 많이 컸다고 감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추사랑은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토끼띠로 3대가 띠 동갑인데요. 이와 같이 손녀 추사랑이 잘 크고 있고 아들과 며느리 또한 일이 잘 풀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이젠 꽃길 뿐인데 73세의 아직 젊은 나이로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통에 잠긴 추성훈 씨를 비롯하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